이젠 혼자 사는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도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2030 청년들의 고독사 문제를 20, 30대 젊은 층의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계좌단 7기 주임장 이가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고독사라는 주제에 대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청년 고독사라는 키워드를 들어본 적이 있다. 청년 고독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고독사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도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관심 깊게 좀 뉴스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청년 고독사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최근 청년층에서 고독사가 많아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근보다는 조금 더 이전으로 가서 코로나 때가 제일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제일 뭐 우울증으로 코로나 블루 현상이나 뭐 취업난 그다음 뭐 좀 바깥 세상을 할 수 없이 강제로 고립을 해야 됐던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이나 뭐 청년 할 거 없이 더 많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일자리도 좀 감소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뭔가 좀 체계가 바뀌고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적응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단 저희는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청년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런 뉴스가 좀 자주 뜨는 걸 보게 돼서 마찬가지로 청년 고독사도 좀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도 문제고 저희 세대에서 특히 청년층에서 약간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 좀 멀어지고 네트워킹도 좀 소홀해진 느낌이 있어서 그로 인한 고립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대구시에서 청년 고독사 관련 예방 또는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뭐 어르신들 중장년층 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가정 돌봄 사업이나 어머님들 잘 계시나 음식도 약간 라면이라든가 그런 거 전해드리는 거는 좀 본 것 같은데 청년들 고독사 예방한다고 그렇게 시행하는 정책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나는 청년 고독사 해결 또는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정부에서 뭐 심리치료나 진짜 직접적으로 발 뻗고 귀찮더라도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뭐 다가간다거나 진짜 그냥 경제적이든 뭐든 일자리든 지원을 진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사회에서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좀 나갈 만한 그런 사회를 구성할 수 있으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기사가 최근 거 찾아도 4월 달 거? 관련 없는 기사가 좀 많이 뜨는 거 같네. 청년 고독사라고 치면은 청년 위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대부분 찾아보면은 그냥 다 합해서 중장년이랑 포함을 시키는 거 같아. 각각의 사업을 보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해 보이고 고독사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뭐 소득 기준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폭넓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약간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기사가 좀 많은 것 같네요. 없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 지원 사업을 한번 볼까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에 대구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방영되었다. 최근 고독사가 최근에는 청년층까지 확산하고 있다. 기사거리에서도 정확하게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가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설마 피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름 정리랑 생각보다 깔끔하게 사셨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치우는 거예요? 저는 트라우마 너무 생길 것 같아. 저거 바닥이랑 다 뜯어서, 그러니까 시트 여기도 다 벗기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냥 제가 생각한 이미지 고독사랑 다르게 조금 더 그냥 진짜 평소 생활 잘 하시다가 그냥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집도 깔끔하고. 네. 엄청 심한 수준도 아니고 그냥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하게 잘 사신 것 같은데. 일단 청년 고독사라는 건 뉴스로 통해서 많이 알고, 그거에 대한 고민? 뭐랄까, 좀 예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깊게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크더라고요. 저도 같은 청년이지만 고독사를 멈춰야 된다, 뭐 예방을 해야 된다 말로만 하고 딱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도 향후 한 5년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사도 찾아보니까 이제 청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자살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살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담을 요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면 병원에 가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돈도 돈이고 예약하는 거라든가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정신과라는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생소해서 처음 가는 게 좀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가는 것도 진짜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적으로나 지원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음적인 심리 상담 같은 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그런 자살적인 고독사 현장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 고독사를 살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영상 보니까 생각보다 저희랑 크게 다름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번개탄을 공개하셔서 고독사 하시는 게 그렇게 먼 일은 아니구나, 좀 가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 저도 솔직히 미래에, 아주 미래에 노인이 되었을 때 고독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던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청년 때 고독사가 가능하다는 게 좀 많이 당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대학원 수업에서 그 고립감 또 은둔 청년들에 관련해서 좀 연구하고 좀 자료를 서칭하다가 이제 고립 은둔 청년에 관련해서 살펴보게 됐고, 청년 1인 가구 중에 이제 고독사 관련된 기사나 내용들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올 초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 관련된 실태조사가 나왔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30대가 한 16% 정도, 그리고 20대가 9% 정도, 개인적으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심리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빨리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립운동 청년들이 심해지면 고독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또 지역 차원에서도 사실 정책이 이제 수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보다는 어떤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적인 지원, 또 진로나 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서 그분들이 이 사회가 좀 안전하다, 또 관계망 형성 됨을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현재는 가지고 있고요. 그 지역마다 또 우리가 주민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은둔형 청년들이, 또 1인 가구 청년들이 주민센터가 가깝게 있는 것처럼 이분들에게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분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지원 정책이 그렇게 좀 전달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